사슴뿔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종의 여초한기 1930년경 사슴뿔죽 도각죽이라고 하고요. 임원심육지 서유구 1835년경 사슴뿔죽 도각죽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에 농종회요 원문 용자과 교적 미각 상장 3말 매죽 1잔 임말 1전 염소허 식지 치인하 원허약 번역문 아교를 삶았던 사슴뿔 가루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죽한 그릇에 가루 한 전과 소금 조금을 넣어 먹는다. 신장이 허약한 것을 치료한다. 조리법 1. 아교를 삶아낸 후의 사슴뿔 가루를 고운 가루로 준비한다. 2. 죽한 그릇에 사슴뿔 가루 한 전과 소금을 약간 넣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임원심육지 원문 대능보수 뇌뇌아 치익정혈 고원기 매백죽일 완립록 각 상분 오전 백염일시 교균복 활인심석 번역문 골수를 크게 보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하며 피를 맑게 하는 데 유익하고 원기를 보하게 한다. 매번 쌀죽 한 사발에 녹각상 사슴뿔의 흰 부분 가루 다섯 전과 흰 소금 한 숟가락을 넣어 골고루 섞어 복용한다. 활임신서 조리법 1. 죽한 사발에 사슴뿔 가루 다섯 전과 소금 한 숟가락을 넣어 골고루 섞는다. 입니다.